백두대간 따라 내려온 길 끝에서 만난 지리산.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게 품어주지요. 인생의 해답을 찾아 그 산으로 갑니다. 포장도로는커녕 이정표 하나 없는 산길. 그곳에서 신만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꼭지.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뭐? 그거야? 어. 일치 어쩌고. 더덕 줄기가. 하얀색이라고? 어, 여가 얕고 여가 두껍잖아. 어? 그럼 이쪽으로 따라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이를 같이 와서 보니까 알지. 혼자 가면 모른다고. 겨울 더덕은 보약이지, 보약. 아, 그래? 신만이 경력 20년, 김용낙 씨. 와, 그건 안 끊어졌어? 이렇게 따라가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해갖고, 나중에 됐더니 계속 이쪽으로 가잖아. 어, 이거 되게. 아내에게 약초 캐는 비법을 전수하는 중입니다. 쬐깐하네. 그런데 스승님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그치? 근데 꽃게이가 굉장히 컬러풀하네요. 효리 아빠가 꽃게이를 만들어가지고 내 산에 갖고 가면은 잊어버려요. 이 산에다가 이렇게 놨으면은 예. 이게 나무 색깔 이렇게 이게 똑같은 이런 걸로 만드니까 예. 이렇게 놔두고 뭐 하다 보면은 저기 가면은 못 찾아. 못 찾으니까 이걸 이렇게 딱 지금 색깔이 바래서 그런데 저기 놔두면 저기 밖에 있어도 금방 찾으라고.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각 씨가 나이만 어리지 내 보호자다니까요. 보호자. 그냥 나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엄마. 몇 살 차이신데요? 우리 얼마 차이 안 나요? 19살? 얼마 차이 안 나요? 엄마 가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지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산 아래 부부의 보금자리. 용낙 씨가 올겨울 정성을 들이는 게 있답니다. 용접도 할 줄 아세요? 시골 사람 다 해야 된다니까요. 깜짝 놀랄 것 같다. 왜? 해가지고 용낙 씨의 역작. 아, 우리 응? 막... 여기는 가스로 이게 여기다는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국을 끓고 전골 같은 거 해 먹고 숯불에는 이렇게 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래갖고 어저께 소고기 사온 거 여기다 구워 먹게 오늘 이따가 어때? 알았어. 좋지 않나? 좀 고개를 갸우뚱해도 응원을 보냅니다. 19이라는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점점 개구쟁이가 되어가는 남편. 그게 또 두메산골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요. 결혼하고 11년, 알콩달콩 만들어가는 이 부부의 사랑법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추억이 요리될까요? 올 겨울에는 이 자리지. 큰일 해결하고 뒷산으로 향하는 용낙 씨. 소금 좀 달라고. 뭐든 자급자족하는 것이 산중 생활이랍니다. 여기가 산이 아니라 여기는 내 표고버섯 냉장고. 아, 표고버섯 냉장고? 표고버섯 냉장고. 썩지도 않아요, 여기다 놔두면. 아, 근데 이게 한겨울에도 이렇게 따먹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자연 건조된 거, 표고 건조해갖고 먹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 놔두면 자연 건조가 되거든. 안 따면은.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잘 보셨는데 육낚시가 꿈꾸는 소박한 행복이 맛있게 끓고 있네요. 정성으로 만든 바비큐 탁자 덕분이겠죠? 아, 맛있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안 되는 거고 이게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과주택이야. 과주택에서 사는 거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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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